진디! 화이팅! 시간은? 조금 오버야. 한 1분 정도? 자, 가자. 마지막 노래 끝났네. MC 스탠바이, 하이, 멘트, 큐. 2015년 6월 둘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신디 1위 발표 후에 소감 아주 간단하게 해달라고 좀 수신호 좀 해주세요. 신디는 원래 소감 그냥 감사합니다가 다예요. 그렇긴 하지. 아니 걔는 무슨 100번 1위를 해도 울질 않아요. K윌과 신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 주세요. 디지털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 횟수 점수, 음반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, 축하드립니다. 신디의 마음이 이번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원 컷! 자, 노래 준비. 자, 갑시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상은 저에게 참 여러 가지 의미예요. 제가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요.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. 아니, 쟤 왜 저래? 아니, 신디한테 지금 시간 없다고 전달 안 했니? 일단 우리 핑키퍼 언니들 고맙습니다. 그리고 미안했어요. 한 번도 말은 못했는데요. 저... 언니들 많이 좋아했어요. 멀리서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, 보고 싶고 또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고요. 또 아니 어머머머 쟤 왜 저러니 정말. 아니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한테까지 고맙다고 할 기세야. 야 끊어 끊어. 아니 음악을 때리든가. 뮤직뱅크 타계진 PD님. 지금 잠깐만. 제가 참 실수 너무 많이 했는데 앞에서 툴툴거리면서도 뒤에서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. 쟤는 참 지가 아내 실수한 거. 그리고 1박 2일 라준모 PD님. 야야야 무슨 1박 2일까지. 야야야 끊어. 야 백승찬 끊으라고 해. 마지막으로 제가 빗속에 혼자 서 있을 때 우산이 되어 주셨던 그분께 감사하다고 덕분에 따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